이지은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다음 달 출범할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주항공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첫 번째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이 뉴질랜드에서 발사된 것도 호재인데요. 증권가에서는 저궤도 위성 관련 밸류체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시장의 관심이 환기될까요?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. 이지은 대표가 포착한 이슈인데 우리가 시장, 주식시장 투자할 때 정부 정책에 거스르지 마라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.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결국에 시장이 복잡할 때는 정부 정책을 봐야겠습니다. 오늘 또 때마침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아요. 우주항공청에 관련된 인사 발표가 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조금 전에 뉴질랜드에서 초소형 군집위성이 발사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이런 걸 다 의도하고 가져오신 건가요? 네. 네, 좋습니다. 일단은 이제 연내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청 이슈가 있고요. 또 4.25 사업이나 초소형 궁지 위성 체계에 대한 위성 발사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우주항공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 이런 이벤트들이 시장의 환심을 다시 한번 좀 관심이 그동안 좀 우주항공 관련주들 좀 눈밖에 있었는데 네네. 다시 한번 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실려 있는 상황이고요. 밸류체인 국산화를 좀 이뤄내면서 매출이 굉장히 증가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전에는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국가라는 좀 인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수출 국가로 좀 변화하는 모습들이 변모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무역 수지를 좀 봤을 때 네. 2013년도에는 40억 원이었는데요. 2022년에는 4,930억 원까지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봤을 때 무역 수지 개선 흐름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수입보다는 수출 쪽에 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우주항공 기업 IPO가 올해 좀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곧 이쪽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좀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제 IPO를 통해서 투자를 받은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 대한 확산 기조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우주항공 사업이 앞으로는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IPO를 앞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. 페리지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기업, 뭐 나라 스페이스 이런 많은 기업들이 지금 올해 IPO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.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에 대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6천억 원의 수준의 이런 돈을 또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이 정부 정책 쪽으로 점점 더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민간 생태 구축을 위해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또 관련 기업들의 수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에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먼 미래 이제 실적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네. 먼 미래 기대감만 있는 사업이 라고 좀 생각했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실적을 찍어내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적 시즌에 맞춰서 다시 한번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우주항공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우주항공도 돈 버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. 수출 데이터에 찍히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또 이슈가 또 때마침 있었어요. 저희가 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 모니터링 하느라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근데 초소형 군집위성이 도대체 뭡니까? 이제 소형으로 예전에는 약간 좀 크기가 컸던 위성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그거를 소형으로 해서 요즘 이제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쪽으로 이제 맞춰서 이제 소형으로 해서 위성을 쏴서 이렇게 통신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예전에는 약간 크기가 컸던 그런 위성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도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요즘에 흐름들이 좀 좋다라는 것을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있고 이런 수주적인 모멘
모멘텀들도 같이 좀 뒷받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성도 이제는 컴팩트해지고 더 단순화되고 근데 기능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위성들을 더 많이 쏘겠죠. 이런 것들에 따르면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나 앞으로의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봐야겠습니다. 그러면 실제로 아까 수출이 찍힌다, 수출 데이터들이 찍힌다고 했는데 수출하는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좀 가지고 온 기업 중에 약간 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 이제 위성 체계를 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던가 근데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기업들은 이제 하나 뭐 에어로 스페이스랑 함께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좀 해외 쪽의 수주랑 좀 맞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물론 해외 쪽의 포커스는 이제 수출도 앞으로 데이터가 찍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.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 민간 주도 사업들이 이제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기는 했지만 좀 더 올해부터는 이제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따라서 좀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정부에서 그동안 같이 레퍼런스를 쌓아왔던 기업들 위주로도 같이 좀 보시는 게 저는 지금 시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데이터 해외 쪽으로의 매출 나오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서 일단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정부의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골라보도록 해야겠습니다. 자, 그럼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들, 우리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고은별 앵커 확인하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네,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 국내 최초로 양산형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기를 탑재한 우주 발사체 일렉트론이 발사가 됐습니다. 잠시 후 오전 11시 56분에 지상국과 교신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정부가 2027년까지 총 11기의 초소형 군집 위성을 발사할 계획인데 이에 앞서서 1호기가 발사가 된 것입니다.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서 위성 성능 그리고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에 약 3년 동안 500km의 상공에서 해상도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인데요. 기존 위성과의 차이점을 본다면 더 넓게, 더 자주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우주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최근에 좀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은 방산주로도 함께 엮여있는 기업이 참 많은데요. 이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 4%가량 상승을 했고요. 41,450원 터치를 했는데 오늘 발사된 이 초소형 군집 위성 연구진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. 한글과 컴퓨터는 어제 11%가량의 급등세, 태웅 역시나 10%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5일선 차트를 보시더라도 전거래의 좀 강한 상승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로 좀 이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방산주자 우주항공 기업으로 꼽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7% 이상의 오름세를 나오면서 하루 만에 반등을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. 우선 이 천무가 폴란드에 수출됐다. 이 방산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초소형 군집 위성 발사 소식으로 또 우주항공 기업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11시 56분까지는 아직 뭐 지상국과 교신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?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. 자,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어제 시세가 또 좋았습니다. 이 모멘텀들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 관련된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그럼 볼까요, 대표님? 아까 말씀하신 네, 초소형 위성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.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다수의 위성 프로젝트, 특히 초소형 위성 프로젝트가 이제 출연을 하면서 독보적인 수혜자로 좀 꼽히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것보다도 이 기업은 좀 모멘텀이 좀 제가 좀 부각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네. 해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앞으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의 관계, 이게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전환권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보유 지분이 36.4%까지 확대된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이런
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. 지금 이 기업은 이제 아까 수출 쪽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잘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좀 수주 잔고도 쌓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무려 3년치에 이제 일감을 좀 확보를 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올해 이제 예상되는 매출액이 지금도 좀 수주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실적 시즌에 도래를 했는데 올해 흑자 전환, 특히 이번 매출에 지금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앞으로 이제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시너지 기대할 만한 부분이고 지금 자체 위성 발사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트라가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러한 사업 내용이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주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살짝의 탄력적인 모습들 거래량이 지금 4월 달 득이 바로 직전 3월 말에 네. 굉장히 많이 터져줬거든요. 진짜 오랜만에 거래량이 확 들어와 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이런 관심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약간의 눌림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가의 우상의 흐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라가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 세트라가이 주셨는데 차트 보니까 거래량 터졌고 우상향 추세도 꺾이지 않고 흐름 좋습니다.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 자 아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세트라가이랑 같이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뭐 보세요? 네, 일단은 뭐 대형주들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좀 무게가 있다 보니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좀 가볍게 이제 좋은 좀 소식이 나오면 좀 가볍게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세트라가이를 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세트라가이를 첫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. 네. 두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릴 기업은 바로 AP위성이라는 네, 기업입니다. 좀 친근한 기업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기업인데요.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그리고 위성통신에 대한 단말기를 이제 만들고 제작을 하고 또 이제 또 수출도 하고 이런 실적을 찍어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위성 시스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본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단말기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신제품 출시가 앞으로의 실적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UAE 쪽에 단말기를 또 수출을 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해외 수출 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좀 더 강한 드라이브가 이쪽 관련돼서 저는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2022년에 지금 발사된 누리호 전용 성능 검사 위성을 성공적으로 이 회사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부와 같이 레퍼런스를 쌓아왔고 또 정보 쪽에서 모멘텀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출하는 데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업을 했던 기업들 위주로 또 다시 한번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P위성은 좀 이 관련된 기업들 중에 또 정부 정책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AP위성은 정부 정책과 또 연관이 많이 되는 종목 하나씩 잘 소개를 해주셨어요. 잘 저희도 흐름 보겠고요. 자, 그러면 김도코 대표님도 바로 저희가 이 이슈, 포착한 이슈 골라 알려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계세요? 결국 이제 위성이 올라갔을 때 이게 결국 주파수를 잡지 못한다면 깡통받게 되지는 않겠죠?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우주항공 쪽이 계속 부각되면서 위성주들이 주목을 받는다면 저희는 안테나 쪽도 한번 통신망 쪽을 한번 더 보셔야 된다 얘기를 네.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바로 인텔리안 테크인데요. 네. 2021년도에 한참 이제 우주항공주 기대가 될 때 주가가 움직인 이후로는 사실상 이제 기대치가 워낙 좀 높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지난 3년 동안의 주가는 좀 오히려 좀 약세전이 많이 있었던 종목입니다. 그런데 이 기업이 좀 재밌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위성 안테나 쪽이라고 한다면은 이 안테나 요즘에 뭐 집집마다 답니까? 뭐 옛날 뭐 스카이라이프 달듯이 답니까?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네. 함정용 위주가 좀 많이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발사했던 군집위성 1호도 네. 지금 한반도 내에서의 기상이라든가 이제 실적 지도들을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사를 한 건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
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후에 대변하기 위한 영향도 충분히 잡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실제 선박에 운용이 되고 있는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뭐 각종 기상 정보라든가 이걸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인텔리언틱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는 이제 유럽에 있는 국방위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중계를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안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중시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제 위성 관련돼서 뭐 해킹 우려들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을 오히려 인텔리언틱가 갖고 있는 이 V셋 안테나를 통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출 부분들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우주항공주들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실적에 대한 변동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. 반면에 인텔리언틱가 같은 경우는 지난 3개년, 5개년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으면 매년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우리 우주항공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 부담에서도 많이 약세가 된 이 인텔리언테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인텔리언테크까지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. 오늘 아마 장중에 대통령실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. 뭐 나사 출신의 전 임원도 뭐 지금 하한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런 이슈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시장 우주항공주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